2달 동안은 뭐 임시틀니 한다 그래도 거의 뭐 식사는 제대로 못 하실 거라 의미가 없고, 너무 불편하게 지내셔야 되기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면서, 가급적이면은 최대한 빨리 임시치아를 해드려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동네 치과의사 서정우입니다. 오늘 이제 보여드릴 케이스는 한 환자분인데 이제 두 편에 걸쳐서 이제 할 예정이고, 한 번은 아래, 한 번은 위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바로 케이스를 보시죠. 네, 이거는 파노라마 상태고요. 지금은 이제 위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입안 상태를 보시면은, 예, 위에는 이런 식으로 틀니를 끼고 계시고, 아래도 사실은 틀니를 끼고 계셨는데, 요 틀니가 걸려져 있던 이들이 다 흔들흔들 하시는 거죠. 엑스레이를 보면 요거랑 이렇게 두 개, 총세 개가 흔들거리는 거고, 틀니가 걸려있던 치아들이 흔들려서 이제 틀니를 못 쓰시게, 아래도 틀니를 끼고 계셨는데, 그러면 이제 요거 세 개는 빼고 중간에 네 개만 남겠죠. 그래서 환자분은 이제 이 틀니를 걸었던 치아들이 너무 흔들거리니까 이제 요 이는 빼야 될것 같다고 본인 스스로도 생각하시고, 그러면 나머지 이제 4개 남은 치아에다가 부분 틀니를 하러 오셨던 거예요. 근데 환자분은 당연히 뭐 뼈가 너무 많이 녹아서 이가 흔들거리니까 임플란트는 생각도 못 하시고, 이제 앞니 4개 남은 거에다가 부분 틀니를 해야겠다, 여기 이렇게 남은 요 4개에다가 부분 틀니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오신 거죠. 임플란트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여기는 뼈가 너무 많이 녹아서 요 자리는 이런 데는 쉽지 않겠지만, 나머지 이런 데다가 임플란트를 이렇게 여기 뭐한 4개 하고, 이쪽에도 여기 하나 하고, 여기는 뼈안 좋으니까 여기 빼고 여기 한 3개를 해서 이렇게 하면은 틀니를 안 하고 충분히 임플란트를 가지고 일을 해 드실 수 있으니까 훨씬 편하죠. 지금 사실 그 부분 틀니도 이제 환자분들이 아셔야 될게 특히 아래도 그렇고 위에도 그렇고 앞니만 몇개 남아 있는 경우에는 부분 틀니가 물론 아예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거의 그 힘을 많이 못 받습니다. 그래서 튼튼하지가 않아서, 어쨌든 간에 이제 환자분은 제가 임플란트를 설명드리니까 임플란트도 가능하냐? 나는 임플란트가 아예 불가능한 줄 알고 생각도 못 했는데, 임플란트가 가능하다면 자기는 임플란트, 본인은 임플란트로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가 되셔가지고, 이제 임플란트로 최종적으로 이제 하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4개, 오른쪽에 4개 해서 임플란트를 하시기로 했고, 지금 이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제 이건 원장님들도 어떻게 할지 고민 한번 해보시면, 하고 난 다음을 보여드리기 전에 보시면은, 여기는 뼈가 너무 많이 녹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자리 빼고 나머지 4개를 해서 5개짜리 브릿지를 하고, 요 자리도 여기는 다 이미 발치된 지 오래돼서 뼈만 좋으면은 여긴 튼튼할 것이고, 여기만 좀 깊게 식립을 해가지고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네. 이제 이거는 이제 가이드 수술하기 전에 컴퓨터로 디자인한 건데 보면, 네, 거의 임플란트가 노출되는 양을 최소화해서 굉장히 깊게, 여기 뭐 거의 뿌리 끝부터 임플란트가 시작되는 상당히 깊은 위치로 임플란트 넣으면 좀더 튼튼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의 생각은,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 네, 임플란트 수술하자마자 바로 스캔해가지고 일주일 후에 커스텀 템퍼러리 임시치아를 껴드리려고 한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런 경우는 위에가 틀리기 때문에 이 교합력이 엄청 세지는 않을 거거든요. 물론 뭐 여기 소구치는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 틀리기 때문에, 물론 여기 소구치까지 있긴 하지만 여기 4개가 튼튼하게 잘 고정되고, 이제 수술해보고 결정하겠지만 여기 튼튼하고 여기만 좀 깊게 넣어서 튼튼하다면 바로 수술 당일날 스캔을 해서 일주일 있다가 껴드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야, 아니, 부분 틀니를 하시다가 부분 틀니를 건 치아들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임플란트가 보통 뼈랑 단단해지는데 2달 기다린다고 하니까 2달 동안은 뭐 임시 틀니 한다 그래도 거의 뭐 식사는 제대로 못 하실 거라 의미가 없고 너무 불편하게 지내셔야 되기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면서 가급적이면은 최대한 빨리 임시 치아를 해드려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뭐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여기가 다나나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제 임플란트 계획을 세우고 이제 실제로 수술 이렇게 됐어요. 보시면 네. 여기서 제가 계획한 걸 보시면 뼈가 많이 녹은 임플란트 여기 뼈 많이 녹은 바로 옆에 딱 붙여가지고 최대한 네. 이 뼈가 많이 녹은 여기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바짝 붙여가지고 계획대로 4개를 했고 이쪽에도 여기 송곳니 자리 깊게 식립해서 하나 했고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뼈에 들어가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제 바로 입치아를 해도 실패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나머지 3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해가지고 바로 임플란트를 하고 여기 제가 쭉 스캔바디를 연결했잖아요. 여기는 사실은 이제 나중에 해야 되지만 어쨌든 스캔바디를 다 연결을 해가지고 그냥 바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커스텀만 교체하면 되겠죠. 넣어 보기 싫으면. 그래서 수술 당일날 수술 한꺼번에. 사실 이런 것도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 옛날에 저 디지털 하기 전에 저라면은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8개를 하기가 쉽지 않죠. 나눠서 했거나 뭔가 그랬겠죠. 그리고 좀 부담스러워 했을 텐데, 네. 그렇게 어렵지 않게 8개 임플란트를 하고, 그 다음에 스캔바디를 연결하고, 요거는 스캔한 걸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수술 당일날. 지금 보면은 여기 그 환자분들도 제가 몇번 설명드렸지만, 부착치은이라 그래가지고, 좀 뼈랑 단단하게 붙은 잇몸이 있어요. 그게 색깔로 따지면, 요런 핑크색이거든요. 약간 창백한 핑크색. 네. 그래서 요걸로 임플란트 주위가 감싸져야지 임플란트 수명도 길고 음식물이 안 들어가서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게. 근데 이렇게 약간 빨간 잇몸은 이게 흐물흐물해요. 움직여요. 그래서 요걸로 임플란트가 감싸지면 이 움직이니까 음식물도 많이 끼고 그래서 관리가 조금이라도 안 되면 염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데 지금 이분은 굳이 제가 다짠 이유는 이 부착치은 튼튼한 잇몸이 한 1mm밖에 없기 때문에 그 1mm를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서 한뭐 대충 말하자면 1mm면 0.5mm씩 나눠가지고 다시 꿰매서 임플란트 주위를 감싸기 위해서 그럼 보면 대부분 여기가 약간 페일한 핑크색, 창백한 핑크색으로 임플란트 주위가 다 감싸져 있죠. 네. 사실은 저 부착치은이라는 게 많았으면은 아예 뗄 필요도 없이 펀칭만 해가지고 구멍만 뚫어가지고 넣으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이를 뺀지 오래되신 분들은 그 부착치은 자체도 굉장히 줄어져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다 양쪽을 그 잇몸을 째고 수술을 했지만 양쪽을 한꺼번에 8개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할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다 디지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제 아날로그 시절에 저의 실력으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술이죠. 왜냐면은 여기 신경도 이런 데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요. 신경도 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개를 하면서 신경도 다 피하고 또 위치도 딱 제가 미리 다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수술이 아주 잘 됐어요. 그리고 고정도 하나하나 확인을 했는데 다 좋았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당일날 이렇게 막 잇몸이 째서 꿰맨 상태에서도 바로 그냥 스캔을 해가지고 이것도 사실은 이거와 제가 초진해서, 제일 처음에 초진해서 째기 전에 치아 상태로 이렇게 꽉 물어가지고 스캔해놓은 거를 같이, 이두 가지 데이터를 같이 보내면 저희 실력 좋으신 저희 기공 소장님께서 이 아래 데이터를 두 개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제작을 하시는 거죠.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제 능력이 아니라 저희 그 소장님 능력으로 이제 바꿔치기를 해서 기공물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이렇게 임시치아하고 여기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커스텀
중간에 들어가는 쇠 있잖아요. 커스텀과 임시치아가 이렇게 딱 와가지고 예, 입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일주일 만에. 게다가 처음 사진을 보시면 처음에 뼈가 여기는 이렇게나 많이 녹아 있었던 이렇게 심한 케이스인데 디지털로 요 자리는 피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요 자리는 깊이 식립해가지고 튼튼한 고정을 얻고 예. 그래서 일주일 만에 이렇게 임시치아를 끼워드려서 환자분은 딱 일주일만 고생하신 거죠. 그리고 어차피 지금 틀니가 이 이가 흔들려서 틀니가 걸었던 이가 흔들려가지고 틀니를 쓰시지도 못했던 상황이에요. 근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임시치아가 딱 들어가서 예. 여기 보시면 이 꼬맨 자국도 그대로 있죠. 이 케이스는 그래서 생각보다 어려운 케이스를 디지털을 잘 이용해가지고 튼튼하게 임플란트를 넣어서 일주일 만에 임시치아를 넣어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렸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같은 환자분의 이제 위에도 굉장히 좀그 재미있는 케이스여서 다음 편에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